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항상 3번에서 4번 거의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그 첫 회 때 그 찍은 제가 오늘 특별히 그날 입었던 한복이랑 똑같은 한복을 입고 왔어요. 왜냐하면 1주년이고 오늘 사실 돌잔치 하는 날이거든요. 그 여러분들이 왔다 가셨죠.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우리 유형준 박사님하고 김선희 선생님이 하셨죠. 강의를. 가을의 색깔에 대해서 하셨고요. 열강을 하고 계시죠. 나의 가을. 그 유형준 박사님의 시예요. 나의 가을. 근데 본인의 시를 가지시고 강의를 하셨어요. 잠깐. 저희들이 이제 일이 끝나고 단체 사진 찍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아 잠깐 요거 스탑. 그 좀 슬픈 이야기인데 아, 제 옆에 계신 분이 성종학 하부님이라고 저하고 한 20년 정도 예, 관계를 갖고 계셨고 우리 유영진 박사님하고도 한 15년 정도의 관계를 갖고 계셨는데 지난 10월 1일날 타계를 하셨어요. 그래서 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보고 싶고 그러네. 아, 예, 박사님하고 우리 그 김선희 선생님이 이제 열강하는 모습입니다. 아,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하셨죠? 우리 강혁 선생님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. 강혁 선생님 오셔가지고 낭송해 주셨고. 그리고 이제 저희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오신 분들도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. 이건 아마 빨간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손톱에 빨간색 매니큐어를 안 칠했고 왔어요. 근데 원래 제가 그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 제가 좋아하는 색은 빨간색인데 빨간 손톱을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. 저희 남편이 빨간 손톱을 되게 좋아해요. 네, 야해서 좋대요. 그래서 늘 빨간 손톱을 바르고 왔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한복을 좀 화려하게 입어서 손톱을 쳤던 그날 이제 아마 빨간색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. 네,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임대수 선생님 오늘도 준비하고 오셨지만 퍼포먼스 신앙송 우리 임대수 선생님 이따 이제 소개시켜드릴 때 한번 보시면 제가 자세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아, 저희가 이제 그 했던 그 시가연의 모습이고요.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저희가 그 지난 7월 달에 주제가 뭐였냐면 여름 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나냐면 여자든 남자든 예, 그 다이어트에 대한 인문학 강의가 있었어요. 예, 그래서 그날 이제 했던 모습이었고 그 강의를 들으시고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.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경희대 경희의료원의 영양 과장님 예, 오늘 예, 못 오셨는데 예, 우미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다이어트 실체 또 실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식단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셨죠.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남들이요? 시간이 걸어나가지고 계속 자동으로 넘어가게 넘어갔는데. 아 참 요거는 저희가 제가 몸담고 있고 또 여기 몇 분이 같이 몸담고 있는 인천의 청라문학이라고 있습니다. 거기 그 서구청, 예, 서구청에서 그 원래 유용진 박사님이 잘 번외 강의 안 하시는데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저희 인문학 강의 그 네 번째, 네 차례째
그 번외 강의를 하셨어요. 청나라에 가셔가지고서 그 인문 축사를 보다. 여기가 그 유명한 서구청 강당입니다. 예.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강의를 하기 전에 모여서 사전에 그 준비위원회로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연습하고 또 그 강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하고 또 고쳐야 될 거, 수정할 부분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. 예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낭송하시는 박경호 선생님이 이제 낭송해 주셨고요. 아, 예, 보시는 쪽에 우측에는 우리 그 최영식 선생님이랑 서영복 선생님이 낭송해 주셨고요. 저희들 또 노래도 부르고 기타를 맞춰서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토요일이 가장 바쁘시죠? 예, 그 바쁜 시간을 쪼개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.